박근혜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했습니다. 국회에 대해서도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이승재 기자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.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박 대통령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. 이거는 하여튼 이상하게 규제 인증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 계속 자라요. 이 잡초같이. 그래서 계속 또 들여다보고 뽑아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또 수많은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당리 당략을 떠나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 박 대통령은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19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으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SBS 승리입니다.